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. 당연하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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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연해요? 네, 그럼요. 예. 오케이, 마게리 아유 라리. 컴온. 안녕하세요. 무대를 빌려드립니다. 김정현입니다. 아우, 지난 시간에요. 소리꾼 박예리 씨 그리고 공연예술가 파핀 현준 씨 저희 무대를 빌려드립니다. 출연하셔서 얼마나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지요. 그래서 오늘도 두 분 지난주에서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현준 씨. 그 살아온 이 춤의 인생 책에 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공연예술가시니까 음악으로도 또 담았잖아요. 다음 무대로 보여드릴 바로 그 무대가 네. 파핀 현준의 춤 인생을 담은 춤생이라는 곡인데요. 와우. 2007년도에 제가 앨범을 통해서 돈스탑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998년도 영턱스클럽 가수 출신입니다. 맞아요. 2007년도에 냈던 그 돈스탑의 음원을 제가 2023년도에 다시 앞에 저 이야기를 좀 더 담아봤어요. 오, 기대됩니다. 네, 이번에는 좀 더 공연 예술화시킨 네. 파핀 현준의 춤생 더하기 돈스탑입니다. 네, 박수로 저희가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빌려드립니다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2023년도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 네. 오늘 제가 이 무대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 친구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요, 여러분. 제 친구는 박예리 씨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만났던 친구예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있게끔 해준 친구입니다.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? 궁금하세요? 자, 그럼 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소개하겠습니다. 파핀 현준의 친구! 바로! 음악입니다. 다음 친구는 드럼!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그건 바로 탄탄한 기초 베이스. 오예. 빠져 힘든 어린 날 라면 먹기도 힘들었던 그때 차비마저 없던 난 8시 알루카에서 잠을 잤죠. 근데 눈을 떠보니 끝내주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. 어? 에이! 움직여줘 이런 음악에 맞춰 춤을 춘 거죠. 그 꿈에서 깨어나기 싫었죠. 모두 난 무시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꿈만을 위해 살아왔죠. 힘들었던 지난 날은 이젠 없어. 나를 봐봐 이대로 날 지켜봐. 난 절대 포기 안 해. We're so stuck
더 뮤직 내가 보여줄게 춤으로 갈 수 있는 곳 그 끝까지 간다 댄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었죠 댄서라고 무시당했죠 그럴 때마다 난 눈물을 삼켰죠 땀처럼 눈물을 닦아냈죠 절대로 포기 안 해 We're so stop the music 내가 보여줄게 춤으로 갈 수 있는 곳 그 끝까지 간다 멈추지 말아요 내가 계속 춤출 수 있게 힘든 인생 노래 할 수 있게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어릴 적 내 꿈에 내가 될 수 있고 춤을 추면서 돈도 벌 수 있고 하루하루 내 꿈을 이루며 오예! 다 같이 소리 질러!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